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론조사보다 더 생생하고 긴급한 민심 동향은 실금 챌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누리꾼들이 힘을 합쳐서 벌리고 있는 온라인 캠페인인 실금 챌린지가 주중에는 물론이고 주말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계속되는 실금 챌린지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또 반발하는 또 피해를 입은 누리꾼들은 실금 챌린지를 통해서 자신의 또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반발입니다. 7월 16일에 등장한 실금 챌린지는 아주 호소력이 큽니다. 못 살겠다 세금 폭탄이었습니다. 7월 17일에는 3040 문재인에게 속았다 라는 그런 실금 챌린지가 등장했습니다. 3040 문재인에게 속았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실검 챌린지는 여러 사람이 동시간대에 특정 검색어를 포탈 사이트에 집중으로 반복해서 입력함으로써 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 순위를 대폭 끌어올리는 일종의 온라인 캠페인이자 온라인 시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급기야는 7월 17일에 이어서 7월 18일 오후에는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총선 소급 민주당 아웃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4위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아니고 부동산 대책에 기반해서 많은 사람들이 총선 소급 민주당 아웃, 여기서 총선 소급이란 것은 부동산 대책에서 많은 정책 대상자를 향해서 소급 입법을 하니까 이것을 빗대어서 봉선도 그러면 소급하자, 민주당은 나가라, 이런 어, 실시간 검색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6월 17일 부동산 대책과 7월 10일 부동산 대책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누리꾼들이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카카오톡 채팅방 등에서 주도적으로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이 매일 선정하는 그런 캠페인을 위해서 바로 선택한 것이 총선 소급 민주당 아웃입니다. 기존의 것은 아주 순수하게 경제적인 그런 장면에 국한되어 있는데 비해서 총선 소급 민주당 아웃은 상당히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7월 13일에는 조세저항국민운동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조세저항국민운동 캠페인은 7월 1일부터 시작돼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의 합당한 조치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제까지 실금챌린지에 등장한 보통 사람들의 호소는 바로 현재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그 밖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등장한 실금 챌린지의 대상이 됐던 문장입니다.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 13조 2항 소급입법 검지에 관한 그런 조항입니다. 6월 17일 위원 서민피눈물 문재인 지지철의 소급 위원 적폐정부 국토부 감사청구 조세저항국민운동 인대차 3법 소급 반대 중도급 장급 소급 반대 못살겠다 세금폭담 상공상공 문재인의쏘았다 급기야는 총선소급 민주당 아웃까지 등장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그런 시민들이 나서서 벌리는 온라인 실금 챌린지는 바로 오프라인 항의 시위와 함께 현 정부에 상당한 그런 부담을 앞으로 줄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여러분 강조했듯이 부모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는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재산을 강탈하거나 빼앗아간 그런 가해자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못한다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한 문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부가 개인의 재산권 침탈이라든지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같은 그런 오해라 이런 부분들에 피해를 줄수 있는 정책들을 대단히 신중하게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앞으로도 유사한 그런 사건이나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올 것으로 봅니다. 현재 민심을 정말 정확하게 담아내는 것이 실금 챌린지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의 상황을 외국에 좀더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공 tv, G O N G T V를 개설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방문해 주시고 또 주변에 영어에 대한 또 한국어의 소식에 대한 부분에 관심 가지신 분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 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식식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전 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